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다름산에 가볼 건데요. 출발지는 옥정사. 옥정사에서 1시간 20분가량 이렇게 올라오시면 정상인 다름산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산에서 뷰를 구경하시고 또 1시간 20분가량 이렇게 옥정사로 다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4km, 시간은 3시간, 넉넉 잡아 3시간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여기가 다름산 정상입니다. 여기 몇 미터죠? 내려오세요. 587. 여기는 위험합니다. 대게만 손 잡으세요. 손. 자, 자. 아, 일로 오세요. 참, 바보였습니다. 아이고. 아니, 요거는. 그렇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올라오겠습니다. 아빠, 여기가 끝이지? 아. 여기가 끝이지? 계단. 조심하세요. 촛대 나갑니다. 촛대뼈. 형님 정상 맞지? 대개미도 부딪혔습니다. 아들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저는 끝장납니다. 끝장나. 우! 시원아. 야, 절벽입니다. 절벽. 암릉의 절벽까지. 여 엄청납니다. 여기. 자, 고리 원자력 1호기입니다. 저게 폐쇄됐죠. 원자력은 30년만 쓰면 운행 정지입니다. 거기서 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죠. 30년이 지나면. 아, 오늘은 기장의 다름산에 가보겠습니다. 다름산 1,400원이 탈지되었습니다. 산성터널을 지나 철마로 이동해서 좌천까지 가야 됩니다. 자, 옥정사 가는 길 참 험난합니다. 벌써부터 길을 찾으려니 조금 헷갈리네요. 30분 만에 다름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다름산 주차장. 자, 저희가 갈 곳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연아, 여기도 옥녀봉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옥정사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미산 고개로 해서 이렇게 어디 갔죠? 다름산이. 아, 다름산 여기 있군요. 여기 여기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갈까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옥정사 절이 나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비가 금방 그쳤습니다. 자, 여기가 옥정사입니다. 옥정사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야, 소나무 보십시오. 소나무. 모래 타는 것도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 있네요. 상리 마을. 우리가 올라온 마을이죠. 요 다름산 정상. 1.35km. 그래 쭉 길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미끄럽네요. 네. 비가 온 뒤라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시현 씨, 저 우측에 나무 보십시오. 야, 저 무슨 나무일까요? 1인 소나무. 요렇게. 오늘 시간을 잘 선택해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자, 오작교입니다. 오작교에서 좌측편으로 이렇게 길이 잘 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5분 올라오니까 이런 무등가가 보입니다. 경영장이 넓습니다. 지금 여기 한 70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좋기 70평. 무등가 옆 길을 따라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요? 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서 산행을 짧게 잡았습니다. 짧고 굵게. 뷰는 부산에서 1등입니다.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올라오니까 벌써 이렇게 정상길이 보입니다. 여기 벤치도 보이고 좋습니다. 다름산 정상 970m 다 왔습니다. 자, 이거 오늘의 간식입니다. 오늘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밥은 못 먹고 레모나 씨 한 포로 저 다름산에 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5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나무 계단이 쫙 나 있습니다. 좀 전에 휴식한 곳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오니 이렇게 이제 거의 경사 상승이 나옵니다. 힘듭니까? 조심하세요. 고난이도 극경사. 밧줄 보이시죠? 밧줄이 극경사라는 건 알려줍니다. 두 번째 잠시 쉬어가는 곳 도착했습니다. 한 15분 올라왔죠. 다름산 거의 600m 남았습니다. 쉬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20분을 말이 그냥 돌에 앉아야 됩니다. 쉬었다 갈까요? 네. 아직 뷰는 아직 안 나옵니다. 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저기 울산도 보입니다. 울산. 이렇게 올라오니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는 쉬운 길. 오른쪽으로 가면 바위를 끼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뭘까요? 지현 씨. 야. 바위 안 보십시오. 여기에 밧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이게 얼음. 이게 썩은 동아줄입니까? 그 말로만 듣다. 자, 올라가겠습니까 여기? 이거를? 자. 도전. 도전. 완전 90도입니다 여기에. 도전. 도전.
여자분들은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손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암릉에서 내려가는 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다치기 딱 쉽습니다. 딱 쉽대. 와, 아빠 많이 시가 된다 했어. 야, 위험하대. 어? 야, 위험하대. 계단. 야, 두 번째 계단. 여기도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름 스릴이 있습니다. 여기 암릉이 정말 멋있습니다. 나중에 네가 만들어라. 그래, 네가 그 철공소가 다 만들어 온나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 것 같아? 내가 만들면 차라리 면적을 조금 넓겠더라. 면적은 넓은데 네가 잘못 올라온 거잖아. 아니지, 이게 봐봐. 아, 그 면적, 앞으로 면적. 그래, 어. 맞다. 그 말은 맞다. 예. 아, 여기는 한 길뿐인데도 헷갈립니다. 아, 길이. 예. 다름산은 암릉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로 가죠? 밑에 길인가 본데? 밑에 길. 여기는 길이 헷갈립니다. 자, 정상 거의 다 왔습니다. 다름산 정상입니다. 여기 몇 미터죠? 내려오세요. 587. 587미터. 자. 하나, 둘, 셋. 한 시간 10분 정도 걸렸네요. 올라오는데. 옥정사부터 시작해서. 옥정사 맞습니까? 여기 뷰를 한번 보십시오. 야, 멋집니다. 여기 최고입니다. 최고. 저기가 보리입니다. 보리. 지금 폐쇄됐죠. 1호기 폐쇄. 원래 보리기는 한 30년 정도만 쓰면 끝입니다. 요즘 일광 신도시라 그러죠. 아파트가 많이 젖었습니다. 저기 해운대 센텀 한 땡겨 볼까요? 자, 센텀. 자, 입산객 준수사항. 지정 등산로만 이용합시다. 쓰레기 갖고 가고. 또 읽어봐. 밥을 해먹지 맙시다. 네. 저기 파란 초소가 보이죠? 골로 내려가서 길 따라 쭉 가시면 저 밑에 옥정사가 보입니다.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험합니다. 지금 암릉 지역이라서 암릉 지역은 다 험합니다. 밧줄도 있어요? 여기만 딱 내려가면 된다잖아. 여기 또 밧줄이 있습니다. 야,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 광산마을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0m인데? 아니,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여기가 더 최고입니다 저 위에보다. 야, 뷰 한번 보십시오.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사람산 정상 보이시죠? 야야, 태양강 이 유리 한 장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예전에 야구하다가 깨먹은 적 있습니다. 이거 한 장에 120만 원 줬습니다. 한 장에. 자, 이쪽 이 소나무는 아픈가 봅니다. 테이프를 돌돌 말아놨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완만합니다. 처음에는 계단도 있고 했는데 완만합니다. 좋습니다 길이. 거의 평지길입니다. 뛰어도 됩니다. 야, 그림 같은 길이 나옵니다. 아, 여기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 광산마을 1.3km, 산수공마을 우측으로 가면 산수공마을 2.2km, 광산마을 다름산 거의 1km 내려왔네요. 자, 표지판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아, 광산마을 내려가는 길, 햇볕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옥정사에서 올라오는 길은 좀 험합니다. 길은 안 좋고 다음에 만약에 올 일이 있으면 이리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평창길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편백나무입니까?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편백나무 아닌가요? 이야, 멋집니다 여기. 띵띵. 아이, 어지러. 아이스 흑개띠 시원한 얼음 가져와 있어요. 여기 주민분들, 일광에 사시는 분들 진짜 복받았습니다. 복받았어. 다름산이 있다는 게 복받았습니다. 광산마을로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가시면 옥정사가 나옵니다. 옥정사 부근이 나오죠. 이렇게 무궁사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어딘 줄 알고. 우리가 저리로 내려왔죠. 다름산에서 내려오니까 저쪽 길이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길로. 자, 이렇게 내려오니 시냇물도 나옵니다. 조심해라. 시냇물 쫄쫄쫄. 야, 멋있습니다 여기. 자, 광산마을길로 쭉 따라오니 이런 게 보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구명조끼도 있는데. 볼까요? 엄마. 물을 정화시켜주는 곳입니다. 이 침전조는 수심이 깊어 위험하며 절대 입수 금지됩니다. 침전조란다, 침전조. 이게 뭐지? 여기서 물을 걸러갖고 밑에 사람들 식수를 쓰나? 이렇게 내려오시면 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좌회전 선택. 출발. 아, 나 여기 길이 없네. 옥정사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늘은 아빠의 선택을 믿어라. 저쪽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아까 우측으로 내려갔으면 대견이는 또 울상이었죠. 아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오늘은 자, 다가갑니다. 주차장. 재현아, 음악 한번 깔아봐라. 저기 정상이 보입니다. 저희가 한 3시간 전에 올라갔던 길입니다. 너무 잘 왔네요 오늘. 저기 가위 있잖아.